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우이치로가 판주로에 적이 된다면 어떻게 지대한 가상신화를 칠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이치로 탄지로가 상현우 교코 상현산 탱고를 퇴치하고 우한성에 들어가 무장과 싸우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첫째 때가는 매끄러운 지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도마는 갑작스레 시작된 코쿠시버의 싸움에 당황했지만 도마 역시도 코쿠시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진지하게 결투에 임하게 되었죠. 부자는 코쿠시버 녀석, 내가 지금껏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라며 분노했고 이 싸움이 끝난 후 모든 힘을 빼앗고 태양빛에 소멸시켜 죽여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탄주로와 무이치로가 다시 무장에게 뛰어들어 각자의 호흡을 사용해 공격을 했는데 무장은 이 두 마리의 원인은 갑자기 어디에 있다가 튀어나온 거냐며 촉수를 뻗어 대응을 했죠. 그때 탄주로와 무이치로는 무장의 촉수들을 전부 베어버리게 되었고 무장은 그럼 이거 어떠냐며 엄청난 충격파를 주변으로 뿜어 그들을 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이치로와 탄주로의 신체력은 이미 상현의 원인을 뛰어넘은 수준이었기에 무장의 공격에 맞게 되더라도 재생을 하며 다시 덤벼들었죠. 무자는 지금껏 다른 오니와의 싸움은 해본 적이 없었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가장 경계하던 검술 요리체 해호흡과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을 쓰는 오니라는 것에 공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우마와 한참 싸우고 있던 코쿠시보, 그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을 전부 다 부셔버렸는데 도우마는 자신의 모든 혈기술에 대해서 전부 대응해버리는 코쿠시보를 보며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느꼈습니다. 코쿠시보는 예전 도우마가 아카자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도우마의 모든 능력을 기억해 주었던 것, 반면 도우마는 코쿠시보가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 정보에서조차 압도적으로 불리했죠. 도우마는 자신의 모든 전력을 꺼내기 위해 무빙 수련보살 시연에 공격을 했는데 코쿠시보는 내일친 세기를 통해 그 공격을 전부 회피한 뒤 부숴버렸습니다. 그 뒤 코쿠시보는 도우마에게 빠르게 접근해 도우마의 몸 곳곳을 달의 호흡으로 베어버린 뒤 이전에 귀살대 검사에서 뺏은 일륜도를 꺼내 도우마의 목을 베어버렸고 도우마는 자신의 완패를 인정하며 반란의 끝을 보고 싶은데 아쉽다는 말을 남긴 뒤 소멸해갔습니다. 코쿠시보는 나머지 오니들도 베어버리며 탄주로 쪽을 쳐다봤고 탄지로가 해협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에 씩 웃으며 타마요 녀석, 나 몰래 저런 녀석을 키우고 있었던 건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코쿠시보는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함께 무잔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은 점차 어떠한 황홀한 느낌을 주게 되었습니다. 탄지로가 뛰어올라 먼저 공격을 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 무이치로가 뛰어올라 공격을 하는 패턴은 마치 해가 지면 달이 떠오르고 달이 지면 해가 떠오르는 것을 연상시켰죠. 무자는 이 공수가 완벽한 둘의 검술이 쉴 새 없이 몰아치자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둘은 어느새 서로의 검술에 더욱더 불타올라 어느새 칼은 혁도로 변해 무자를 대우고 있었던 것같습니다. 무자는 그의 이전에 당했던 요리치 혁도가 생각이 났는데 요리치는 인간 자체가 완벽한 강함을 가졌다면 이 둘은 검술 자체가 완벽하다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계속해서 무자를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무자는 이대로는 안되겠다며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오니들에게 심어놓았던 저주의 힘을 거둬들여 힘을 증폭시켰습니다. 무자는 그 힘을 가지고 무이치로와 탄지로를 향해 쏟아냈고 그 한방 한방의 파괴력은 무한성을 전부 파괴시켜버릴 정도였죠. 무자는 자신의 진짜 힘에 도취되어 이 힘이라면 그 예전 요리치도 이길 수 있겠다며 더욱 부원했습니다. 그 힘에 무한성이 붕괴되어 하급의 오니들은 전부 그 안에 깔려 죽게 되었고 타마요와 코쿠시보, 무이치로, 탄지로만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었죠. 무자는 아직도 살아남았느냐며 탄지로와 무이치로를 향해 파괴광선을 날려댔는데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어렵지 않게 피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자의 파괴력은 엄청났지만 그저 힘으로만 찍어누르려 할 뿐 싸움 방식이 있어서 어떤 날카로운 기술이 없었기에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탄지로와 무이치로를 맞출 수가 없었죠. 무자는
쥐새끼 같은 녀석들이 자꾸만 피한다며 짜증을 냈고 부잔이 힘을 계속해서 남용하자 점점 부잔의 파워도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무이치로를 바라봤고 무이치로 역시 탄지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 뒤 각자의 호흡을 시전했죠. 부자는 이제 그만 죽어버리라며 촉수를 뻗어 공격했는데 순간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쏜살같이 튀어나갔고 해의 호흡과 달의 호흡으로 부자를 갈기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부자는 힘을 많이 소진한 상태라 파괴광선 대신에 촉수를 뻗은 거였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그것을 알았기에 최애 공격을 퍼붓게 되었죠. 그렇게 무자는 이대로는 죽을 수도 있겠다며 겨우 재생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런 무잔의 앞에는 코쿠시보가 서 있었습니다. 무잔은 코쿠시보 어서 저 녀석들을 막아라 라고 부르쳤는데 코쿠시보는 드디어 내 몸 안에 있던 녀석의 기분 나쁜 기운이 사라졌구나 라고 하며 달의 호흡으로 무잔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그리고 그 옆으로 타마요가 다가와 어떤 약을 뿌렸고 무잔은 몸이 까맣게 타버리기 시작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타마요는 수백 년간 이날만을 위해 만들어온 약이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고 싸늘하게 말했고 무자는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자 그대로 먼지가 되어 소멸하게 되었죠. 코코시보는 자신이 만든 달의 호흡이 결국 무자를 몰아넣고 죽였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고 타마요는 자신의 원수를 태워버렸다는 것에 묵은 앙금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코코시보에게 다가가 이제 약속대로 당신과 싸울 수 있도록 저주를 풀어 라고 말했고 탄지로는 타마요에게가 이제 네이코와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죠. 타마요는 부잔을 죽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제 부잔이 없으니 내 나름대로의 새로운 오니의 세상을 만들 거라고 이미 그것은 코쿠시보와 합의를 했고 둘이서 세상을 양분할 거라며 그러니 탄지로 당신도 내 호위무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에게 아직 달의 호흡의 위상을 끝까지 높인 것은 아니라며 저 해협을 쓰는 온 녀석을 상대해서 죽인다면 그때야말로 진짜로 저주를 풀어주겠다고 했죠. 무이치로는 알겠어 저 녀석만 이긴다면 된다는 거지 라고 하며 탄지로를 향해 다가갔고 탄지로는 엄청난 분노를 내뿜으며 무이치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무이치로는 싸늘하게 달의 호흡을 시전했고 탄지로는 분노의 힘으로 해협을 시전한 뒤 자세를 잡았죠. 그렇게 둘은 동시에 튀어나갔는데 서로를 스쳐 지나가며 그대로 쭉 달렸고 무이치로는 타마요를 향해 달의 호흡 공격을 날려 그녀를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지로는 코쿠시보에게 뛰어들어 해의 호흡으로 공격을 퍼부었죠. 타마요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비명을 질렀고 탄지로가 네 녀석을 죽이지 못하고 내가 코쿠시보를 죽이지 못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원수를 베어버리면 되겠지 하고 싸늘하게 말했고 무이치로는 그대로 가차 없이 타마요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오히려 잘 되었다며 내가 직접 해호흡 사용자를 꺾어버리고 달의 호흡을 최강으로 만들겠다며 탄지로와 맞부딪히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렇게 코쿠시보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싸웠는데 탄지로는 이미 무장과 큰 싸움을 벌인 탓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점차점차 코쿠시보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결국 해호흡도 달의 호흡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계속해서 몰아붙였고 탄지로의 몸의 재생 속도도 현저하게 느려지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때 타마요가 무이치로에 의해 소멸한 것을 보고 무이치로는 내 원수를 갚아줬다며 내가 여기서 이 자를 이기지 못한다면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지 못하고 무이치로 역시 영원히 코쿠시보에 종속되어 이용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코쿠시보를 이겨낼 수 있을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죠. 그렇게 코쿠시보는 탄지로에게 뛰어들어 다시 몰아붙였고 그러다가 둘은 칼을 맞대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코쿠시보에게 점점 힘에 밀리며 한쪽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그 순간 어떤 액체가 날아왔고 코쿠시보와 탄지로의 몸에 닿게 되었죠. 그 순간 코쿠시보의 몸은 검은 불이 일어나 닿기 시작했고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반면에 탄지로는 아무렇지 않는 상황 탄지로는 그 틈에 코쿠시보를 공격해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게 되었죠. 무이치로는 탄지로를 죽였을 때 타마요가 가지고 있던 약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약은 아까 부잔에게 뿌렸던 부잔의 세포를 베어버렸던 약 그 약에는 타마요의 귀가 느껴졌기에 타마요의 피가 섞여있다는 걸 알았고 이 약은 부잔의 세포로 오니가 된 코쿠시보에게는 치명적이지만 타마요의 피로 오니가 된 탄지로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 약을 그들에게 던진 거였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증폭시키기 시작했고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죠. 탄으로는 그 모습에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다가 갑자기 여유로운 미소를 짓게 되었고 해외 호흡을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런 탄지로에게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며 덤벼들었는데 그 순간 무이치로의 달의 호흡이 뒤에서 날아와 공격을 했고 탄지로 역시 해외 호흡으로 무이치로의 리듬을 맞추며 코쿠시보를 공격했죠. 코쿠시보는 설마 아까의 무장처럼 힘을 억지로 증폭시키는 바람에 무이치로에게 걸려있던 저주가 풀려버린 건가? 라며 당황했는데 이미 그걸 알아차렸을 때 늦었고 무장을 발라버렸던 해와 달의 시너지는 코쿠시보에게도 몰아치며 코쿠시보의 온몸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자신이 그 검술을 당해보니 항상 해외호흡을 요리치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해외호흡과 함께 싸우는 걸 선택했다면 자신도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검술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절망했죠. 그때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동시에 코쿠시보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러 베어버렸고 코쿠시보의 목은 땅으로 떨어져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이치로는 탄지로에게 코쿠시보와 타마요 무장까지 전부 죽이긴 했는데 이젠 어떻게 하면 좋지? 인간으로 되돌아갈 방법은 없어진 건가? 라고 허망하게 말했죠. 탄지로는 일단 내 입구에 있는 타마의 아지트에 가면 무언가 나올지도 모른다며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유시로가 타마의 죽음을 듣게 되자 자신도 그럼 이제 그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타마요는 꽤 오래전부터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을 개발을 해놨었지만 그걸 쓰지 않았다며 그 약을 찾아냈고 탄지로는 자신이 먼저 그 약을 먹고 인간으로 변한 뒤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 뒤 무이치로에게 너는 어떻게 할 셈이냐 물었고 무이치로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자 너도 가족들을 전부 잃은 상황이고 나 또한 레이코 빼고 전부 다 잃은 상황이니 너도 그냥 인간이 된 후에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떠냐고 내가 형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무이치로는 탄지로의 모습에서 형 유이치로의 모습을 떠올렸고 난 형 말을 잘 안 듣는 동생이 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그런 건 아무 문제 없다며 따뜻한 미소를 짓게 되었죠. 그의 무이치로는 비식 웃으면서 그 약을 마시고 인간이 되면서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원수이자 라이벌처럼 등장했던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마지막에는 함께 서로의 원수를 처치하고 가족처럼 되는 나름의 해피엔딩을 그려봤네요. 확실히 무이치로는 어떤 컨셉을 잡아도 참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